교수님이 저를 때릴지도 몰라. 다시 시작된 흡연은 검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집에서 대기 중인 네 번째 탑승객은 머릿속이 궁금한 남자 김경진. 강박증과 두뇌 건강편에서 위험한 랭킹 2관왕 차지. 오늘은 그의 문제적 두뇌를 다시 한번 샅샅이 살펴볼 예정이다. 두뇌 건강 상태는 학습 능력은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판단력을 좌우하게 되는데, 언어적 기억력하고 시각적 기억력이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진 거는 전혀 이 지도를 잘 안 하고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치매 고위험 인자로. 나이 서른에 치매 고위험 인자 발견이라니 아니 될 말씀. 다행히 김경진의 뇌를 지켜줄 방법이 있었다. 일상적인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수면은 최소한 7시간 이상은 잤으면 좋겠다. 그리고 술, 담배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가급적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솔루션을 내려줬습니다. 당시 교수님도 깜짝 놀란 하위 1%의 기억력.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신 거예요? 사실 몰랐거든요. 그렇게 제가 뭐 기억력이 나쁘고 강박증이 있는지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자신에게 점수를 준다면? 원래 100점이었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에 그 지상여씨가 살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폭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그래도 한 8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80점? 바로 확인 들어간다! 하루에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 스! 매일 견과류를 한 줌씩 먹고 있다. 어! 이거는 맞습니다. 어! 최근 소지품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 소지품 전 없습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요! 제 점수는요, 0점 드립니다. 검진을 앞두고 머리에 폭풍병 망치라니 또다시 불안감이 엄습하는데. 정신건강 할 때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과연 컨디션 문제일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알겠죠? 비타민 건강버스 드디어 마지막 위험 인물을 향해 고고! 안녕하세요. 그 주인공은 바로 김학래. 바로! 소변 한 편 제아위를 기록했었는데 튼튼하면 로봇이요. 여러분 새해는 모두 다 건강하시고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거 아닙니까? 모두 다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세요. 올해 나이로 60이 되셨는데요. 인생은 이때부터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 하여튼 일하면서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겁니다. 김학래의 문제로 지적된 배뇨장애는 소변을 보는 데 관련된 모든 이상 상태를 말한다. 김학래 씨는 정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안 좋은 증상들이 많으셨는데 전립선이나 방광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8.0으로 약간 알칼리성이 돼요. 결석 같은 게 또 잘 생길 수도 있고 염증도 생기실 수 있거든요.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시 그의 배뇨장애 극복을 위해 내려진 맞춤 처방은 무엇이었을까? 생활 습관에서도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고 방광에 자극을 많이 주는 커피를 자주 마시는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남성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셨어야 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중 관리하셨는지 확인해봐도 될까요? 해봐요! 아이고. 아, 제가 무슨 뭐 방생이 되고 뭐 거짓말 시키겠어요? 이거 지인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지인이 누구야? 지인? 지인 얘기에 급 작아지는 김학래. 하지만 건강버스에 예외는 없다. 여기 요요만 자태를 뽐내는 우리의 증인. 김학래 인생 최대 위기가 될 것인가? 커피를 하루에 두 잔 이상 마시지 않는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거 정확한 답은 했네. 진짜 하루에 열 잔 이상을 마시기 때문에 안 지켰으니까 때려야 되죠? 일로 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완디. 머리 심었는데. 빠지게 생겼는데 돈이 얼마나 있는데. 미안해.